알아듣는 짓거리를 한다든지 남의 말을 듣는다든지 평상시에 나답지 않은 행동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시기가 돼서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2021년 상반기 우리 소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소띠가 이제 나가는 삼재죠. 네,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이제 2월 달좀곧 있으면 이제 음력으로 3월 달이 되는데 우리가 또 소가 요쯤 되면 되게 바빠질 시기예요. 바빠요. 바쁘죠. 밭 갈고 농 갈고 해야 되니까. 아. 나가는 삼재이면서도 이제 올해 또 소가 소를 만났어요. 그래서 올 소래 운연이 그렇게 썩그 전체적으로 보면 띠별 나이별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25살 그때들이 정축생 소띠거든요. 소띠들을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뭐 대학 졸업반도 있을 것이고 뭐 취직 하는 어떤 취준생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나가는 삼재이면서 전환이 확 바뀌거나 새로운 온기가 들어오는 형국이 돼서 조금 들썩들썩하거나 아니면 경고망동하거나 약간 성격이 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래서 변동수 같은 것도 있어요. 25 분들 보면 변화, 또뭐 새로운 연애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시기적으로 어쨌든 26, 27, 2, 3년 운으로 본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음력 5월, 6월이 지나고 나서 7월 달부터 조금 운기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냐면 아주 그렇게 썩 남자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반반이에요. 이별 수도 약간 있을 수 있고. 또 들썩들썩 뛰어서 괜히 뭐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든지 이거 이 뜻은 무슨냐 뭐 친구 때문에 뭐 낭패를 본다든지 아니면 손재수를 본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 남의 말을 들어서 좀안 좋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뭐냐면 상갓집은 또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물가 쪽으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남자 37살 을축생 소띠들 보면 올해는 재용직성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라면서도 왜냐면 직성 팔란이 무서운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상반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왜냐면 괜히 싱숭생숭하거나 직성이 뜨거나 알아듣는 짓거리를 한다든지 남의 말을 듣는다든지 평상시에 나답지 않은 행동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옳은 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시기가 돼서요. 괜히 실수를 하거나 손재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 변화 없이 가는 게 좋겠고, 상반기보다는 후반기, 하반기 들어가면서도 괜찮아요. 절대 이37 남자분들은요, 상갓집 가지 마세요. 예, 안 가시는 게 좋아요. 37살, 특히 남자분들. 여자 37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운은. 예, 운이 나가는 괜찮은데 뭐 아이를 임신한다든가 새 식구가 된다든지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또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뭐 이런 거를 해본다든지 이런 게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고 49 개축생 소띠들 남자들이 좀 좋아요. 49 개축생 소띠들은 운소문도 있고 직장에 또뭐 승진을 한다든지 자리 옮김이 있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친구, 새로운 기인, 이런 기인이 치고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49살 분들은, 괜히 상갓집 잘 갔다 와서, 괜히 운이 잘 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악상 같은 데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단한 가지, 그 49살 분들, 그 여자분들, 개축생 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좀 약간 그 드리는 말씀이, 조상 대우를, 꼭한 번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되게 큰 힘이 돼 작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49살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61 남자분들 신축생 소띠죠. 올해 소의 해운년을 만나서 한갑이 들어 있어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61 신축생 소띠분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서는 치고 들어와서 바꾸거나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생각이 많은 수 있어요. 요렇게도 해볼까? 아니면 뭐 주식을 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생각이 많으실 텐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잘 계획을 하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운이 올라서면서 되게 운이 좋아요. 앞으로 3, 4년까지는 운이 괜찮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성 팔란이 조금 무섭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들썩들썩하거나 싱숭생숭하거나 부부관계가 약간 소홀해지거나 멀어지거나 우울증 아닌 우울증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자손일에서 근심이 있거나 걱정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한갑 들어오신 분들은 구준일회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가고 또 먼 길 같은 데도 여행 같은 것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3살 기축생 소띠 남자들은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그냥 천파만파, 왜냐면 원하지 않는 구설들, 입설들, 모략, 중상들, 관제수, 시비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상가 측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악상이든 호사기든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올해는 조금 와이프 말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거, 좀 조심하라는 거, 이러는 거 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여자분들 73 분들은 괜찮아요. 운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성급하게 이 기축생 소띠들 여자분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뭐 휘우쳐서 뭐 일을 망치거나 손재를 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심한 일이 있고 자식 때문에 조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좀 근심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